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피부 미백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품은 한국의 보라 브랜드에서 나온 보라 화이트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이 한국에서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예전에 제가 화장도 많이 하고 피부 관리도 되게 게으르게 해가지고 입가, 눈가에 주름도 많이 지고 주근깨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친구가 이 보라 화이트를 추천을 해줘서 한 2주 정도 먹었는데 확실히 효과가 나더라고요. 지금 주근깨 많이 없어졌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로 나왔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챙겨 먹고는 합니다. 제가 나이가 드니까 피부 관리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탄산음료 같이 생겼죠? 사실은 보라 화이트입니다. 굉장히 마시기 이지하고 맛있게 나왔어요. 이 보라 화이트에는 타르티늄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 타르티늄 성분이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에요. 근데 우리 보라 화이트 안에 있는 비타민C가 이 타르티늄 성분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과즙이 피부에 좋다는 거잘 아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과즙 안에 있는 많은 비타민 C가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 보라 화이트에는 이제 키위 추출물이 들어 있는데 이 키위 추출물에 많은 양의 비타민 C가 있습니다. 이 비타민 C가 콜라겐을 형성해 주고 그리고 피부 톤을 균일하게 밝게 해 준다고 합니다. 네, 잡부풀은 한번 먹어 볼까요? 맛있어. 여러분, 특히 보라 화이트에 많이 들어있는 키위 성분에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다고 해요. 이 비타민이 콜라겐 분해 효소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안에 또한 가지 글루타티온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이 글루타티온은 우리 체내에 중금속과 독소를 다 배출을 해주어서 자연스럽게 피부 톤이 밝아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한 가지, 이 안에는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비타민 E가 우리 피부를 좀더 생기발랄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2주 정도 먹었을 때 친구들이 너 피부 왜 이렇게 좋아졌어? 너 주근깨 어디 갔어? 하고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보라 화이트 한 2주, 3주 먹었거든요. 친구들이 너 피부 왜 이렇게 좋아졌어? 너 피부 엄청 뽀송해? 하면서 얘기 많이 들었어요. 물론 얼굴뿐만 아니라 몸 전체적으로 톤업이 되는 제품이니까 여러분들 꼭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보라 화이트 여러분 예뻐지시려면 저희는 관리를 꼭 해야 합니다. 보라 화이트는 이제 멜라닌을 매개로 해서 피부 속부터 밝게 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한국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미백 관련 제품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기능을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보라 화이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템이었고, 저는 이제 이 보라 화이트를 이용해서 아주 피부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보라 화이트가 인생템이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쉽게 구매하실 수 있게 구매 정보 같이 넣어드릴게요. 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